오늘 나의 정치 코멘트는 오늘 2024년 3월 22일자 중앙일보 기사를 보고 미국 동맹국의 반도체 장비 부품 대중 수출 통제도 미국 수준 돼야라는 기사가 떴는데요. 바이든 정부는 동맹국들에게 중국의 반도체나 여러 가지 첨단 장비를 보안상 팔아먹지 못하게 압박하고 미국의 기업을 공공연하게 중국의 한국이나 다른 국가들이 통제당하고 있는 제품에 수출되고 더욱 증가됐다고 보도를 본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 미국이 동맹국 반도체 장비 부품을 중국에 팔지 못하게 통제하는 것이 미국 수준에 안 된다는 뜻인데, 한국의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노후 반도체 장비 대중 판매를 중단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바이든 정부는 오늘자로 또 미국의 한국 반도체 삼성 죽이기에 뭐 미국과 일본이 예전 트럼프 아베 정부 때 둘이 단합해가지고 삼성 반도체 죽이기에 아주 열을 올렸죠. 그런데 이제 지금 중국에 이제 이미 수출된 노후된 것의 부품도 조달 못하게 지금 막고 있는 거죠. 중국에. 물론 중국이 뭐 해적처럼 여러 가지 뭐 남거 빼돌려서 거대 뭐그 그런 저기 그 불법 이런 것들이 많이 난무하고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이제 그것이 민주주의를 해치는 그런 또 힘을 모아서 그렇게 또뭐 남의 나라를 침략하거나 이렇게 되고 불법적으로 이렇게 무법천지로 되는 것은 방지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제 민주주의 차원에서 모든 경제 활동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 다른 동맹국들한테는 중국에 이미 수출된 노후된 부품도 팔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미국의 기업들은 중국에 들어가서 오늘 또뭐뭐뭐 미국 엄청난 기업들이 다 들어갔더라고요. 중국에 들어가서 오히려 중국이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요. 동맹국들은 뭐 반도체 부품 못 팔아먹게 하고 오히려 미국 그 안에서 중국 공장을 세우더라고요. 얼마 전에 내가 뉴스를 보니까 오늘 또뭐 중국 안에 그 미국 기업들 많은 기업들이 지금 시진핑 초대를 받아가지고 가서 지금 경제 태평양 무슨 경제 회의를 한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미국의 반도체 인텔에게는 어마어마한 액수로 26조 원에 달하는 반도체 투자 지원을 바이든 정부가 한다고 오늘도 뉴스에 나왔어요. 이런 데 비해서 이제 같은 동맹국들은 더군다나 이 삼성 같은 경우는 아베가 생존 시 아베하고 이 트럼프가 한국 삼성 죽이기에 아주 열을 올렸죠. 지금도 이제 아직 당선도 안 됐는데도 뭐 한국은 부유한 나라니까 뭐어그뭐60% 관세를 물어야 된다라고 이런 식으로 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일본이 이런 핵이라든지 이런 걸 개발 못하는 것은 2차 대전 전범으로 인해서 이제 무조건 항복 저기 그 오키 어 저기 히로시마 아마 오키나와 그 저기 저핵 투하로 인해서 무조건 항복을 했죠. 일왕이. 그래서 이제 일본들은 다시는 무슨 뭐 전쟁에 관한 그런 무기라든지 그런 것을 저기 그 갖추지 못하도록 다 협약을 했는데 지금 전범 일본에게 하는 것보다 한국의 규제가 너무 심해요. 물론 그 이면에는 그, 베트남 전쟁이나 무슨, 중동 전쟁이 있으면 전부 혈맹이라는, 그런, 저기, 입장에서 한국은 다 우리 젊은이들 보내서 많이 죽고 피를 흘리고 다 동맹으로서 같이 참여하고 그랬죠. 물론 6.25 때 미국이 많이 우리를 도와줬기 때문에 우리 한국은, 철저한 혈맹으로서, 그걸 했는데, 이제, 우주선, 이렇게 항공 우주라든지 인공위성 이런 거를 할 때는 미국은 일본한테는 매우 관용스럽게 많은 것을 정보를 주고 해주면서 한국한테는 하질 않았어요.
그건 이제 아마 그 이면에는 한국이 만약에 남북이 통일이 되면은 자기들의 자유진영에 있는 정보가 공산진영으로 빠져가서 그것을 이제 오히려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수도 있다 이런 염려였겠지만 그렇지만 이제 우리 한국에 이제 미군 뭐니 이제 뭐 주둔해 있는 것들이 전부 한국을 위한 것이다 뭐 다섯 배를 내라 트럼프가 그랬죠. 트럼프가 이제 당선될 가능성이 많아지니까 이제 걱정이 이제 앞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트럼프가 뭐 삼성 죽이기를 하면서 뭐 저 아시아에 다 뺏겠다라 하지만 무슨 미국 것을 뺏어왔겠어요? 한국 저 삼성 자체가 피나는 노력을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지금 중국이 빼다가 이제 저렇게 발전을 하고 그런 거지. 예. 그런데 이제 저기 동맹국한테는 뭐 중국에 뭐 팔아먹은 노후 제품도 갖다가 뭐 다시 뭐 그 노후 제품에 부품도 팔지 마라 하고 이렇게 뭐가 막으면서 미국 제품들은 미국 회사들은 거기서 갖다 공장을 세운다고 그러더라고. 공장을 세우고 또 미국의 기업들을 지금 재벌들이 다 중국에 지금 오늘 모여 있어요. 시진핑 초대로 태평양 뭐 모든 재벌들이 다 중국에 가 있어요. 그러면서 동맹국들은 거기서 뭐 철수하게 만들고 내지도 말게 하고 이러는 지금 상황인데. 그리고 자기 이제 반도체를 살리고 한국 반도체는 죽이고 뭐 SK 저기 삼성 뭐 이게 다 막 이제 여러 가지 그 제재를 가하면서. 그런데 이제 항공 우주 같은 것도 미국은 주지 않으면서 일본한테 많이 허용하는데.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적대국이라고 여기고 있는 러시아에서 우리 한국 우주 자체 내 우주 개발 로켓들을 발사할 때 많은 도움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국에 중국이라든지 러시아가 오랜 우리는 역사적으로 지정학적으로 가까이에서 서로 교류하고 지냈던 상황인데 지금 중국이라 러시아 뭐 북한이 다 핵을 가지고 있고 위험 요소인데 일본 한국 저기 북한이 미국 본토로 갔다가 핵을 날릴 경우에 바로 턱 밑에서 북한하고 중국하고 러시아를 갖다가 근거리에서 이런 것들을 다 막고 이러는데도 미국의 주한미군의 그 의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성 사드 저 배치는 우리 한국 서울 수도를 갖다가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그런 평택 미군 기지를 보호하는 것이지. 그리고 그것이 이제 뭐 여기는 보호할 것이라지만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든지 북한을 겨냥한 거죠. 그게 물론 미국의 핵우산이 우리 한국한테 도움이 된 건 사실이에요. 그것이 또 전쟁을 억제시키는 역할도 했죠. 그렇지만은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의 핵 가지고 있는 위험성 있는 공산 국가들을 이들을 근거리에서 견제하고 이들을 잘 살피고 주목하는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긴밀한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하는 것은 굉장히 자기들의 유익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핵우산이라는 것이 얼마나 참 미묘한 것인지 한국한테는 핵을 갖지 말라는 것은 주한미군의 핵우산에 대해서 의존하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한국이 핵 개발해버리면 주한미군이 거기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제 정치적인 이런 계산을 빼버리고 경제만 생각하는 저기 이 트럼프는 바로 주한미군 철수하겠다. 한국 핵 만들어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뭐 한미일 뭐 동맹으로서 공고해지면서 너희들 사귀고 서로 뭐 그 러시아나 중국의 공장도 많이 세워놓고 뭐 투자했던 이런 것들을 다 등 돌리고 거기서 나와 빠져나 나와라. 우리 셋이 공고해서 이들 저기 지구촌의 무법자가 될 힘을 파워를 가지면은 무법자가 될 수 있는 이 공산 체제 이 북러 중국을 견제하는데 이제 같이 힘을 모으자 이런 식이 되는데 우리는 핵 우산이라는 건 언제든지 우산이 접어버리면 우리는 핵에 노출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도체도 우리는 동맹국들한테는 중국에서 그 노후된 부품도 팔지 마라 하면서는 지금 그 공장을 세우고 있잖아요. 미국 기업들은 오늘 저 중앙일보 기사를 읽으면서 나는 너무 넌센스라고 보는 거예요.
그, 저, 미국은, 우리 한국은 다, 저, 중국에서 탈퇴하고 막, 이게 나오고 이러는데, 거기는, 저, 미국 기업이, 재벌 기업이 들어가서, 저기, 중국에다 공장을 세우더라고요. 오늘 또 재벌들이, 뭐, 50명인지, 뭐, 전부 중국에 시진핑, 뭐, 초대하에 거기 들어가서 지금, 뭐, 회의를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뭐, 그 자국에 있는 인텔 같은 경우에는, 그 엄청난 어마어마한, 그 정부에서, 26조 원에 달하는 반도체 투자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아비하고 트럼프는 그 전에 삼성 죽이기에 열을 올리고, 또 한국 국내에서는 문정부가 또 삼성 죽이기 뭐 구속시키고, 여러 가지 뭐 세금 문제로 이렇게 압박을 하니까 삼성이 될 리가 없죠. 우리가 우리, 기업을 죽이고, 미국과 일본이 삼성 죽이기에 열을 올렸던 그런 기억이 떠오르니까 다시 트럼프가 만약에 이게 당선된다면은 우리는 또 악몽에 시달리게 되겠죠. 오늘 우리 주변국과 다각적 적극적인 외교가 필요하다고 보고 동맹인 미국에만 목매지 말고 미국은 한국 반도체 3선 죽이기에 또 SK 뭐 이런 반도체들을 이렇게 죽이고 자기 자국에 있는 저 인텔은 뭐 26조를 갖다가 정부에서 지원하면서 우리 죽이고 있을 때 우리나라는 또 획기적으로 이렇게 이런 기업들을 밀어줘야 된다고 봐요. 오늘 이제 뭐 저희 정치적 코멘트는 오늘 2024년 3월 20일자 중앙일보 기사 미 동맹국의 반도체 장비 부품 대중 수출 통제에 미국 수준 대화라는 기사를 가지고 나의 뭐 여러 가지 정치적 소신,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